제 손을 잡고 눈물 글썽글썽 거리던 그 어머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중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만난 그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웃 서초로 이사를 가든지 누가 전입을 하든지 해서 서초로 고등학교를 보냅니다. 이사도 못 가고 위장 전입도 못 시킨 나는 능력이 없는 엄마인가 봅니다.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. 우리 왜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우리 사당은 차별을 받나? 우리 사당은 왜 생활환경, 교육환경이 서초와 차이가 나나?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차별 반드시 없애고 강남 상호 인류동작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, 여러분.